상품화에 목숨을 건 지원 모터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앞전에 저희들이 왔을 때는 아무나 좀 분위기가 다크했을 겁니다. 그 이어서 오늘은 올 화이트 에디션으로 저희들이 그 오늘 영상을 한번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부터 우리 막내 카니발까지 네. 예, 다양한 차종이 있고요. 가격도 다양하고 프로모션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프로모션은 한 장 100만원이요? 아닙니다. 아, 그렇죠. 더 크게 1000만원. 1000만원. 예, 통 크게 쏘았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캠핑카 중에서 아마 비주얼로 따지면 가장 잘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아, 표현이 좋으시다. 비주얼이.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고객님들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걸겠습니다. 뭡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스펙 중에서 인산철 300이거든요. 네. 배터리가 조금 약한 느낌이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 300을 얹어서 600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중고 캠핑카 파격 할인. 네. 7.8. 아, 이 옵션, 엄청난 옵션에 캠핑카. 네, 맞습니다. 아리아 거. 네. 그때 가격 할인했어 벌써 팔렸을 텐데. 네, 벌써 팔렸죠. 위탁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협의가 되셨나 봐요. 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네. 할인을 해서. 색다른 차량. 네. 칸입니다. 칸. 네. 요즘 각광받고 있는 베이스 차량이에요. 네, 요즘 한참 인기 많은 차종 중에서 아마 칸 베이스로 된 캠핑카일 것 같습니다. 알룸 휠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까지 이게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륜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오프로드를 좋아하시는, 완전 노지를 좋아하시는 그런 고객님께 딱인 안성맞춤인 그런 차량이고요. 벙커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벙커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가 메인 침대인가요, 벙커가? 네, 그렇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거실과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공간이고 벙커는 취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이 휠이 전 먼저 눈에 띄고 상남자 같은 네. 여기 휠이 보여지고 칸 베이스의 안전한 주행감 네. 이열 살아있다라는 거. 휠과 데칼이 오늘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뭔가 이 붓으로 그린 듯한 데칼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 1층에는 거실과 네. 주방과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캠핑카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네 분이, 이쪽에 두 분, 네네. 여기도 한 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한 분, 여기도 두 분 드시겠네요. 한 분 한 분 앉으셔도 되고요. 네네. 이쪽 공간, 이것도 침대가 되겠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아니고 네. 위쪽, 아 진짜 크다. 네. 광활합니다. 한번 올라가 봐 주시겠어요? 네. 어느 정도 감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D5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매트 아래에 아예 전기 매트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매트로? 예예.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네. 누워보면 가로 취침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가로 취침도 이렇게 보시면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죠. 지금 딱 중간에 누우신 거죠? 네네. 양쪽에 한 분 한 분 더 누울 수 있다라고 보셔도 네. 될 만한 사이즈예요. 네. 안쪽에 있는 고객님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길이가 나오나요, 거기도? 네, 충분히 나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주무시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주무셔야 화장실 가시더라도 네. 그렇죠. 뭐 이분도 갈 수 있고 네. 가운데 분도 갈 수 있고 가입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세 분 위에 주무시고 한 분 아래쪽 네. 이렇게 주무시는 컨셉이네요. 네. 아이랑 엄마 자리고 그렇죠. 아빠는 밑에 쪽이네요. 항상 아빠는 어딜 가나 찬밥이네요.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아. 야, 컴팩트한데도 벙커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괜찮게 쓸 수 있겠는데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 밖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외형의 캐빈이었는데 실내 들어보면 그래도 내 식구 정도는 충분히 답답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는 캠핑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이기 때문에 네. 또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더 시각적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게 확실히 보여지는 것 네. 같고 TV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기장판 따로따로 될 수 네. 있는 네. 구분 난방 네. 구분 난방이 가능하고 자동 플러스 수동 어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닝이 이렇게 전동으로 네. 되는 어닝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이렇게 고정식 변기가 들어가 있고 네. 샤워 공간으로 어떻게 충분해 보이시네요. 충분합니다. 높이는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앉으셔서 네. 샤워하셔도 네. 그걸 보면서 네. 자, 일어서서 여기 팔 한번 이렇게 샤워할 때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어, 샤워할 때 막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합니다. 예. 샤워할 때 이렇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네요. 아이고. 자, 뒤쪽은 싱크대랑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네. 인덕션. 네, 인덕션 되어 있고요. 네. 한 곳에 다 집중되어 있죠. 벽걸이 에어컨으로 네, 이렇게. 네. 괜찮은 구성이네요. 네, 맞습니다. 4채널 블랙박스가 이렇게 턴 시그널까지 되어 있는 네.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고요. 네. 등급이 꽤 높은 등급인 것 같아요. 내비도 이렇게 괜찮은 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럼 이 차 간략하게. 이 차량은 2022년식이고요. 차량 금액은 7,600만원입니다. 7,600. 네. 거리가 얼마 되는 거죠? 거리도 7,600km입니다. 거리까지 7,600. 네. 칸 모델 중에서도 콤팩트한데 실내 공간이 굉장히 괜찮게 알뜰하게 잘 짜져 있다. 네. 네. 예,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네. 어떻게 보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네. 앞모습 보니까 이거 어반 같은데요? 네, 어반. 최고급형. 네, 최고급형. 사륜. 사륜. 아, 네. 맞아요. 어반이면 사륜이죠. 네, 사륜입니다. 크루즈 컨트롤로 달려 있고요. 이 차량이 굉장히 또 저렴하게 나왔어요. 2018년식이고요. 스타렉스지만 하이루프이기 때문에 공간감이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장점이 네. 있는 차량이네요. 네. 뭐 항상 저희 지오모터스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고객님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차량 바디는 퍼펙트합니다. 아, 퍼펙트. 하지만 네. 단 한 군데. 아, 보고 지날 뻔 했는데. 예, 네. 이 부분이 조금 크랙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아마 부분 도장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금액은 3,950만 원. 아, 4,000이 안 되는구나. 네. 아마 어반 차량이면 거의 가격이 4,000이 넘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10만 정도 되기는 하는데 네. 차 상태는 굉장히 좋은 괜찮은 네. 상태다. 요거 네. 여러분 여기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잘 아시는 네. 업체랑 조인을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네. 저렴하게 가능하다. 네.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볼 뻔했어요. 항상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방에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투톤으로 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진짜 남달라요. 네. 좀 그랜저 실내 같은 느낌. 네. 이렇게 아 평상형 구조로 뻥 뚫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앞쪽에 싱크대 공간들이 있고요. 네. 허리를 이렇게 바짝 펴도 전혀 그렇네요. 간섭이 없는 아 여유가 있습니다. 또 네. 이게 하이로프의 장점. 네. 이게 평상 이렇게 높여놨는데도 이런 식으로 네. 앉아 계실 수 있다. 평상을 높은 이유는 그 밑 아래는 모두 수납합니다. 그렇죠. 네. 이쪽엔 요거는 원래 이게 리무진이니까 네. 하이루프 차량 이렇게 나온 차량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감도도 꽤나 괜찮고요. 네. 그리고 앞쪽엔 TV가 접혀 있네요. 네. 이제 이게 전원을 넣고 리모컨 누르면 전동 틸팅이 되죠. 네. 테이블 구조가 아니라 그냥 평상으로만 네. 고정으로 쓰는 건가요? 네. 그럼 요거 수납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수납은 실내에서 필요하실 때는 안에서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네. 편으로 이쪽에 놓고 네. 메인은 또 이쪽에 네. 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에 다 수납함이에요. 네. 제 생각은 이 뒤에 있는 장을 그렇죠. 오픈해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가격 변동 없이요? 가격 변동 없습니다. 없이요? 그럼 좀 네. 하나 더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네? 얘기해도 됩니까? 네. 아군 같은 적구. 네. 아군 같은 네. 여기를 네. 서랍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만들려 그러면 모든 가구를 다 드러내야 되는 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네. 이게 축이 있을 텐데 네. 축 사이즈가 안 맞긴 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대신에 화이트로 저희들이 다 이쁘게 마감해 놨다는 거. 알겠습니다. 새 가구입니다. 새 가구. 지원해서 마감을 하신 거예요? 네, 가구를 그렇습니다. 다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저희 협력자. 협력업체. 안 그래도 여기다 열는 것보다는 여기 도어라도 어떻게든 되면은 네.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넓죠. 예, 네. 이 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게끔 알겠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 손잡이는 뭔가요? 여기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네. 옷걸이. 아, 옷걸이. 네. 깨알이긴 하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옷걸이로 쓰실 수 있는 봉이 달려 있고요. 네. 여기도 다 되어 있네요. 옵션들이 네. 허니컴으로
네, 이렇게 네. 앞쪽에 여기 싱크대 공간이 선반 형태 되어 있고요. 냉장고 들어가 있고 전자레인지. 네. 중간에 여기는 뭔가요? 청수. 아, 청소통. 예, 청소통을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되겠습니다. 아, 10m, 10m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청정기인가요? 네, 공기청정기입니다. 순정으로 되어 있네요. 네, 네. 아, 참, 그리고 네? 냉장고 세제품입니다. 아, 이것도 바꾸셨어요? 네, 리뉴얼 하면서. 예. 부부께서 동반하신다든지 아니면 약간 산악을 좋아하시는, 왜냐면 사륜이기 때문에 산행을 좋아하시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면 가장 적합한 차량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차량은? 3,950만원 3,950만원의 네. 5반 네. 차량입니다. 이베코 베이스의 네. 삐클이에요. 네, 그렇죠? 삐클입니다. 예. 신차 특별 프로모션 1억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할인해서 1억 500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이베코 삐클이 잘 없기도 한데 네네, 맞습니다. 이베코 가격대에서는 웬만큼 포지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새 차인 데다가 예. 일단 베이스 자체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6m 조금 넘을 거예요. 아, 6m급 네. 이베코 벤 캠핑카네요. 네, 그렇습니다. 높이가 한 2.8m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스텔스를 원하시는 고객님한테는 딱이다. 네. 하이루프라서 실내에서도 쾌적하겠네요. 네, 그렇죠. 좀 가까움이 없고 그렇네요. 좀 개방감이 좋고. 근데 제가 은하무비를 특별히 좀 좋아하는 이유는 원가를 아끼지 않고 좋은 나무로 실력을 예. 잠깐 볼까요, 그러면? 좋은 나무, 좋은 원목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런 차량은 소장 가치가 있다. 오래되어도 오일만 잘 묘어주시면 항상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원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하무비도 특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자, 실내 잠깐 여러분 보여드리면 이렇게 후면에 고정 침대가 확장이 되는 형태가 있고 네네. 화장실이 가변형으로 네. 샤워실이랑 네네. 그래서 좀 개방감이 되게 좋은 컨셉의 차량이네요, 그렇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캠핑도 가능하지만 업무적으로 상담이라든지 그런 차량으로 이용할 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 안에 화장실이 보이면 상담실과는 좀 안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 네. 무슨 선반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구처럼 보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주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요. 네. 마주 앉아서 상담을 하시고 손님을 위해서 가깝게 여기서 뭐 이렇게 음료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예. 냉장고가 있죠? 여기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어, 예. 큰 냉장고네요. 음료도 대접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이게 좀 핵심 포인트 차별점이네요. 이 네, 차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가변형으로 가면서 네. 좀 실내를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는 이게 네. 그럼 탑승이나 취침이 어떻게 되죠? 4인 탑승이고요. 4인 취침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두 명. 네. 그리고 여기서 앞보기로 네. 두 분인가요? 네, 두 분. 여기서 벨트가 있나 네네. 봐요. 확장형 베드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고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넓은 두 분이면 넉넉하고 세 분도 쓸 수 있는 세 분도 쓸 수 있고요. 네. 그런 자리. 또 한 분은 어디서 네. 주무시느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뽑으시면 여기도 선반이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뽑으셔서 침상을 얹고 아, 요렇게 길이가 네네. 나오네요. 1인 네. 길이가. 네. 4인 탑승, 4인 취침이 되긴 되겠네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다. 좀 샤워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급하다 할 때는 숨은 기능이 있는 테이블을 올려 주시면 요렇게 홀더가 있습니다. 네. 홀더를 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샤워 커튼을 긁고 요렇게 샤워를 하시면 되는 네,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 포타포티 보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 지금 여기가 포타포티 자리인데 매립식으로 예, 매립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으시면 네. 화장실이 가능하다. 좀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네네. 공간 활용을 위한 컨셉이기 때문에 네. 감안하고 좀 보시면 여러분 괜찮을 것 같고 공간 활용을 확실하게 뭔 어떤 왜 했는지는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베코 뉴 데일리 네. 신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보시면 블랙박스가 빠져있는데요. 네. 블랙박스도 장착해드릴 거고 이 차량에도 27인치 TV가 달릴 겁니다. 블랙박스 추가해 주실 거고 네. TV 추가해 주실 거고 네네네. 또 뭐 추가해 줄 겁니까? 또 필요하신 거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모기장 있나요? 네, 모기장 당연히 있죠. 아, 네. 후면도 있나요? 네.
후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네. 가끔 그... 제가 생각 드는 생각은요. 네. 피디님은 적군 같은 아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 편입니다. 네. 자, 뒤 후면 네. 수납장. 수납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짜잔. 세탁기도 있어요. 세탁기도 있습니다. 아, 풀옵션. 네. 세탁기. 뭐 수납 높이가 여러분 거의 1m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특별한 짐들은 이쪽으로 넣으시면 네. 구분해서 쓰실 수 있는 또 실내 수납도 같이 필요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납을 위쪽에 하시면 내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 또 꺼내서 네. 쓸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되겠고요. 자, 여기 커튼이나 이런 다 마감들은 다 전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역시 네. 실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은화물 특유의 우드. 가 조합된 실내 분위기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이고 프로모션이 1,000만 원이 되는 이베코로 제작된 B타입 캠핑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캠핑카 중에서 아마 비주얼로 따지면 가장 잘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아 표현이 좋으시다 비주얼이 예. 아, 잘 생기긴 했네요. 잘 생기지 않습니까? 잘 생겼네요. 이 각도를 좀 정면에서 봐주십시오. 그럴까요? 예. 자 여러분 좀 핸섬하다 핸섬해. 네 핸섬하시죠. 마치 지오모터스의 김부부장처럼 아 그거는 예. 그거는 네.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네. 예,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다운 TNT에서 제작한 아클란이라는 차량이고요. 아클란이 출시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새 차겠네요. 얘도. 네, 이 차도 거의 새 차입니다. 이 차량 연식은 2022년 12월 30일 그러니까 딱 6개월 됐네요. 아, 1년이 채 안 된 반년밖에 안 된 네. 그리고 키로수는 7,000km 7,000 네. 미남 캠핑카라고 불러도 예. 손색이 없을 만큼 이뻐요. 네, 맞습니다. 자, 스타리아 베이스고요. 네. 앞쪽은 양쪽 다 스위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네. 다이닝을 즐기시는 네. 공간. 네. 시클인데 이 공간 더 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실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클이지만 스위블까지 되면서 네. 다이닝 공간을 좀 더 넓게. 네. 그리고 확장형 테이블까지 되어 있고요. 네. 네. 구성이 되어 있고 드랍베드도 들어가 있네요. 예, 드랍베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를 치울 필요 없이 내리고 네. 앞쪽에서 벙커랑 맞춰서 네, 네, 네. 두 분, 세 분 주무시고 네, 세 분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죠. 여기 뒤에도 두 분은 뭐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두 분은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참 다운이 실내 색감 조합이 참 잘해요. 네, 맞습니다. 이쁘면서도 마감도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차량들이 많죠. 자, 제가 드랍베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아, 빨라요. 이렇게 광활한 공간의 침상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벙커랑 이어지면서 꽤나 넓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드랍베드 있고 또 150L 여기에 비트리프리고 냉장고 달려있고요. 고정식 변기. 고정식 변기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상품입니다. 포장이 그대로 있네요. 네네네. 이렇게 화장실에는 샤워부스로 되어있어서 좀 넓게 쓰시는 것 같고요. 네. 저기 드랍베드 내려온 김에요. 네. 여기 밑에 앉아서 이 상태에서 혹시 즐길 수 있나요? 네,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아, 그쪽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네, 충분히 이렇게 딱 편하게 네. 앉을 수 있습니다. 그쪽이 원래 제일 편한 자리 아닙니까? 네, 이런 레이아웃에 네, 운전석도 이렇게 돌리면 예, 저와 같은 포지션의 자리이기 때문에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량의 네.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 이게 회전 시트가 손으로 돌리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우아하게 이렇게, 전동이에요? 네, 전동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부럽다. 네. 이거 돌리는 거 솔직히 약간 또 손이 가득 가거든요. 네. 제게 스위블인데 네. 부럽네요. 네. 양쪽 다 전동이에요? 네,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네. 그러니까 드랍베드가 주는 장점들을 벙커랑 이으면서 네. 아래쪽도 이용할 수 있게 약간 좀 개념을 가진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뒤쪽에 싱크대 공간이 이렇게 싱크도 꽤 커요. 네. 이쪽은 한 1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네. 침상 폭은 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벽걸이 에어컨 들어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감을 좀 더 이쁘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에어컨. 또 이 차량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보면 이렇게 또 스카이창이 있어서 밤에 잘 때 별도 보고 답답하지 않게끔 네,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온수 매트가 있는 거 보니까 네. D5의 바닥 난방까지 들어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바닥 난방 쭉 들어가 있고 네. 에어컨은 벽걸이.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수납도 아주 여유 있게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거 스타리아 기반이면 하체 보강도 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예, 하체 보강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예, 예. 보시면 노란색 보이시죠? 아, 네네. 팔 옆에 보시면 노란색에 쇼급 쇼버가 교차가 되어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은 이제 둥근 스프링이 보실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단지 스프링이라는데요. 아, 예. 코일 스프링. 예, 예. 풀로 하버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네, 네, 네. 아클란 차량이었습니다. 눈에 띄네요. 자. 네. 외형이 진짜 미남자 네. 눈에 띄는 차량입니다. 네. 아스타의 은하몹이 네 맞습니다. 주력 상품이네요. 네. 주력 상품이라기보다는 밀어주고 싶은 상품이죠. 은하모빌. 그렇다고 제가 전혀 은하모빌과 뭐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공간은 작게는 보여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보다 신경 썼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슬라이딩형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또 밑에도 보시면 슬라이딩형 수납함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간 활용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침상 올라갈 때 쓸 수 있는 계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뒤쪽에 고정 배드인데 이것도 확장 형식이네요. 그렇죠? 네, 확장 형식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하시면 갈비살이 나오고요. 침구만 펴주시면 넓은 공간에 침상이 마련됩니다. 이게 3인 탑승 3인 지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인 탑승 3인 지침. 확장을 해서 뒤에서 세 분 주무신다. 네네네네. 라는 거네요. 네.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네. 렉스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바닥 난방, 바닥 난방까지. 아, 벤인데 바닥 난방이 된다고요? 예, 됩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발이 따뜻해야 되니까 겨울에. 네. 네. 발이 따뜻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5,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이 차량 인산철 300, 인버터 3kg, 태양광이 600W입니다. 4,000 레벨 박스 되어 있고요. 고정식 변기, 예, 그리고 리무진 시트, 전동 사이드 스텝, 언더 코팅 되어 있고요. 하부 보강 코일 스프링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 보시면 사다리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루프랙이 달려있고요. 태양광이 굉장히 넓게 깔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B타입의 로노마트이지만 변기는 고객님들이 항상 찾으시는 고정식 변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정식 변기가 좀 편리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풀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고객님들을 위해서 프로모션 하나 걸겠습니다. 뭡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스펙 중에서 인산철 300이거든요. 네. 고객님들이 요즘 고객님들은 하도 이 배터리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배터리가 조금 약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인산철 배터리 300 얹어서 600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괜찮다. 안 그래도 네. 얘기 들고 싶었는데 네네네. 300으로 300, 네. 600A. 네. 그러면 전기는 웬만큼 이제 커버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또 태양광이 600이기 때문에 네. 아주 궁합이 잘 맞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프로모션 꽤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 오늘 벌써 다 풉니다. 루프랙이 있어서 태양광 600이 올라가 있는 네. 차량이고 5,500. 네.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마치 소파 같은 그 느낌의. 그러네요. 예. 좀 더 쿠션감 많이 준 네. 리무 시트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색감도 차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예. 내비가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구멍으로 올라선 사다리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큼직한 수납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분해 쓰시는 거구나. 네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뽑으시면 또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는 수납함이 나와 테이블 겸 수납.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정 베드가 있고 이쪽에 다이닝 공간, 앞쪽에 싱크대까지. 네. 또 이런 공간도 보시면 툴레 주머니 사이드 주머니인데요. 이런 공간도 굉장히 어떤 수납이 많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네. 기타 짐들도 넣을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여러분 배터리를 또 추가해 주시면서 네. 아, 괜찮게 또 네. 네, 상품성이 올라오는 네. 그러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지오모터스는 항상 다음 분이 쓰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차량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목에 목걸이 이건 뭐예요? 중고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고차를 판매하고 이거 정보가 보이면 안 되네. 예. 뭔가 자동차 매매 사원증. 네, 종사원증이라고. 네. 중고 캠핑카도 중고차이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격증이 없는 분께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네. 이렇게 합법적으로 네. 진행하는 지원 모터스다. 항상 합법적이고 고객님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지원 모터스입니다. 아, 깨알장 너무 잘하셔 항상. 자, 이 차량은 뭡니까? 네, 이 차량도 보시면은 컴팩트하지만 네. 알찬 차량입니다.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고요. 리무진이고 예. 루프도 리무진이기 때문에 하이루프죠. 아, 하이루프로요. 예. 자, 앞쪽에 잠깐 이런 모습 보여드릴게요. 일체감 있게 이게 순정인가요, 그럼 하이루프가? 네, 순정입니다. 순정으로 된 이런 하이루프 카니발입니다. 네. 황제 시트라죠. 전동형으로 움직이는 시트입니다. 심플해요. 네, 맞습니다. 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카니발인데 데일리 차 쓰면서 네. 차박하시는 그런 네. 차겠네요, 그러면. 낚시 좋아하시는 고객님 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니발 베이스는 뭐 어차피 우리 패밀리 카로서 네. 워낙에 잘 팔리고 있는 차량인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를 개조를 해서 네. 근데 4인 가족이시라 그러면 네. 데일리카 플러스 차박까지도 네. 즐길 수 있는 차다. 네. 배터리 그렇죠.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배터리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인산철 200A 들어가 있고요. 아, 그 차박의 형태는 다 띄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T2 송풍구가 보이네요. 히터까지.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컨트롤 패널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네네네. 아, 저는 이것만 바뀐 차량인 줄. 네. 모기장이나 네.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보면 모기장도 되어 있고요. 카니발의 차박을 생각하셨다 그러면 괜찮네요. 네. 여기도 다 마감이. 네. 자, 이 차량 옵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 7월식이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좀 많습니다. 16만 8천 키로입니다. 아, 좀 많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200A, 그리고 인버터 2kg, 그리고 무수용 히터 D2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하이리무진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식 도어로 되어 있고, 리무진 시트로 개조가 되어 있다는 거. 예. 간단한 차박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카니발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아닙니다. 네. 한 번 더 마지막 한 대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중고 캠핑카 파격 할인. 네. 실전 팝. 아, 이 옵션 엄청난 옵션의 캠핑카. 네, 맞습니다. 그거네. 아리아 거. 네. 과감하게 500만원 할인을 했습니다. 아, 이걸 보면서 우리 옵션이 엄청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네. 빼곡하게 네네.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럼 인산철이 1600, 예. 인버터 4kg, 네. 코뿔소 네. 한 700만원으로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알토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주행 충전기가 두 개가 달려있어요. 알토업에다가 주행 충전기도 두 개. 예. 헬퍼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앞 뒤로 다 되어 있고요. 코일 스프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 스프링까지 되어 있고. 아, 하부보강 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수기. 예. 청수 필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 울트라박스 달려있고요. 외부 TV, 수전, 요트바드까지 되어있고요. 4채널 블랙박스입니다. 19년식이고요, 여러분. 42,000 정도. 42,000. 7,800에서 그때 가격 할인했을 때 벌써 팔렸을 텐데. 네, 그걸 벌써 팔렸죠. 위탁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협의가 되셨나 봐요. 네,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 네. 할인을 해서 빨리 판매하기 위한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옵션들 하체 여기 코뿔소잭 네. 네 축이 다 되는 거죠. 네. 4채널 블랙박스 CPMS도 들어가 있고요. 네. 블랙박스 다 되어 있는 차량 네. 휠도 바뀌어 있네요 여러분. 네. 여기 외부 수전에 외부 수전 되어 있고요. TV도 32인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엄청 큰 스위치에 스피커까지 사운드바까지 달려 있고요. 네. 뒤에 보시 옆에 보시면 이렇게 큰 외부 수납 네, 외부 수납도 있고 뒤에 보시면 자전거 캐리어 울트라 박스까지 달려 있습니다. 아, 옵션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셨네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코뿔소 이게 하부에 이렇게 와 뭐가 많이 달려 있긴 해요 지금. 네, 뭐 오렌지 오렌지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U자형 테이블에 해서 효율적인 가장 요즘에 보편화된 레이어스 띄는데 네. 커스텀을 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해서. 요런 몰바오까지 넣으셔서 또 작업도 하셨다고 하시고요. 네. 냉장고도 이쪽에 150리터 정도 크게 들어가 있고 네. TV 27인치 스마트 TV입니다. 스마트 TV로 네.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싱크대 공간 네. 이렇게 보조 테이블을 올리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주방이 형성됩니다. 실내 요러한 레이아웃으로 크게 또 외부 수정까지 한 게 아니라 이게 요 모델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센세이션 했는데 네. 그때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몰바오 요런 수정이 들어가는데 네. 요 폭이 넓은 게 전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630R이지만 TV가 3대나 되어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밖에 하나, 여기 네. 하나, 거실에 하나, 거실에 하나. 옵션은 다 넣으셨네요. 네. 진짜. 이 차량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고 시에 토탈 들어간 비용이 1억 2,200. 화장실이 좀 특별한가요?
하얀실은 고정식 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C400이 들어가 있네요. 네. 벽 쪽으로 공간이 조금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수전이 이때는 이 수전이 거의 대부분 여기 인기였어요, 한동안.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샤워부스 위주로 바뀌긴 했는데. 네네. 정수 필터를 달아서. 정수 필터. 예. 야, 오래 쓰셨는데도 여기 샤워 커튼에 뭐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곰팡이도 피고 그러거든요. 네, 자원 관리입니다. 네. 깨끗하네요, 가슬가슬하니 깨끗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 봤어요. 꽤나 네. 많은 차량인데. 네. 화이트가 우리나라 역시 화이트 차량이 네. 대세네요. 네. 예, 요즘 보면 중고 캠핑카라고 해서 여러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고객님들 유사 상품을 주의하세요. 저희 지원처럼 정성과 애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업체를 꼭 잘 선별하셔서 합법적인 업체에서 구매를 하셔야 모든 사항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이트 버전 네. 다양한 차량을 봤어요. 네. 혹시 다음 또 스포 있습니까? 스포 있습니다. 네. 요즘 스타리아, 스타렉스를 많이 찾는데요. 다음에는 스타렉스 버전을 모아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렉스 세미. 네. 그럼 좀 더 라이트한 금액으로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라이트하지만 옵션도 충실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세미 캠핑카.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